자, 여러분, 저 고정훈 선생입니다. 자, 시험 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뭐 12시 반인데요. 이제 여러분들 초반 한 30분 동안의 반응을 보니까 뭐 너무 어려웠다, 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12시 평상시 같으면 제가 뭐 10분 만에 가답안을 냈는데, 자, 이번에는 뭐 한 15분 이상 걸렸습니다. 가답안을 내는데 저도 한 두 문제 정도는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뭐 아마 모르긴 몰라도 뭐 셋법으로 찍어서 잘 맞아서 뭐 그랬든 어쨌든 90점 이상은 아마 거의 없을 거고,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80점이나 85점만 맞아도 엄청 잘 본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2012년부터 공시 한국사를 강의를 했는데, 2012년부터 제가 강의를 하면서 진짜 국가직 지방직 주요 시험을 지금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당일날 가답안 올리고 해설 강의 올리고 했지만, 제가 어쨌든 2012년 3월 1일에 공시 강의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역대급 난이도였다. 7급, 9급 통틀어서. 이 정도면 작년 국가직 7급이 되게 어려웠는데, 서울시 7급이나 국가직 7급이 이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 시험보다도 이 시험이 어쩌면 더 어려울 겁니다. 체감적으로 봤을 때 칠준생들도 이 문제 풀어가지고 80점 이상 넘는 친구들이 아마 제가 봤을 때 많지 않을 거예요. 자, 굉장히 높은 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한국사 때문에 멘붕이 와서 다른 과목을 푸는데도 아마 영향을 많이 줬을 겁니다. 이제 9급은 9급 일행, 뭐 큰 높은 9급 일행은 75점에서 80점 정도면 한국사 때문에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번 시험에 한국사가 너무 어려우면서 오히려 한국사가 합격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못 보니까. 그 85점 이상 맞은 사람은 전체 공시생 중에서 제가 봤을 때 1%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사의 영향력이 이렇게 너무 어려우니까 줄어들었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큰 낮은 직렬은 70점이나 75점 정도면 뭐 상당히 좀 선방하신 거고 한국사 때문에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85점 이상 고득점자들은 아마 전체 공시생들 중에서 뭐 1%도 안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자, 보시면 근현대사 비중은 이제 뭐 7문제, 특히 이제 근현대 쪽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왔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히 체감적으로 어려웠던 문제를 보면 뭐 10번에 토지조사, 그 다음에 이제 14번에 문무왕, 그 다음에 이제 16번에 성리학자, 19번에 진화. 사실 10번과 14번 문제는 그래도 또 좀 풀만해요. 문제 푸는 어떤 스킬이 좀 있으면 풀만합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서 뭐 표회력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표회력을 몰라도 정답 고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건 난이도 중짜리는 아니에요, 사실. 그 다음에 16번 문제와 19번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건 문제 푸는 어떤 요령, 스킬 이런 게 좀 상당히 좀 작용하지 않나,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거의 뭐 만점방지용에 가까운 선택지 두 개 정도, 선택지 두 개로도 압축이 쉽지 않은 좀 만점방지용 문제에 가까운 문제는 8번 문제와 17번 문제, 18번 문제입니다. 근데 공교롭게 이 세 문제가 전부 근현대 쪽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7문제 중에서 이 근현대 쪽에서 상당히 이제 만점방지용 문제에 가까운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오면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멘붕이 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맨 마지막 페이지를 뭐 어쩌면 뭐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제 몇 문제죠? 둘, 넷, 다섯 문제가 있는데 이 맨 마지막 페이지에 다섯 문제 중에서 뭐 한 문제 건진 사람, 뭐 두 문제 건진 사람, 이런 사람 수두룩 빽빽 할 겁니다. 아무튼 간에 뭐 사실 제가 일반적으로 국가직, 9급 국가직 난이도라고 생각했던 작년이나 재작년에 기초해서 그거보다 굉장히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저도 충분히 대비를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리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제가 핑계 댈 생각은 전혀 없고 제 나름은 내제 나름대로는 작년 재작년 난이도에 기초해서 이 정도면 좀 충분히 대비가 되지 않겠냐. 만점은 아니어도 이 정도면 90점, 95점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해서 저도 준비를 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나온다면 사실 거의 대책이 없다. 그나마 하나 위안이라면 문제 많이 푼 사람이 모의고사 많이 푼 사람이 유리할 거다. 우리 500제나 500제 기본이나 심화 또는 동력 모의고사 이 문제 많이 푼 특히 어려운 문제 많이 푼 사람한테 이번 시험은 그나마 좀 유리했을 거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지금부터 한 문제씩 한 문제씩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1번 문제는 이 통일신라의 지방행정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 쉽게 정답을 고를 수가 있죠. 왜냐하면 2번은 조선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3번은 자, 역시 조선에 대한 설명. 4번은 고려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요건 이제 거란과 1차 전쟁 당시에 서희와 소선용 사이의 단판이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쉽게 정답이 2번이 나와요. 그런데 3번 문제 보세요. 3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요건 이제 광개토 대왕릉비에 나와 있는 자, 400년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신라는 자, 여러분 눌지왕 초기까지 한 3, 40년 가까이 자, 여러분 누구? 고구려의 정치군사적 간섭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호우병 그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뭐 난이도가 매우 낮고 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답을 고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회피했을 거예요. 4번도 뻔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문제죠. 간은 자, 누가 봐도 이승만의 정읍발언. 그다음에 나는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읍과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승만이 50청순과에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김구는 참여하지 않았죠. 그다음 동그라미 2번에 자, 이승만은 이 좌합적 운동에 사실상 반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좌우합적 운동을 원칙적으로 지지한 것은 김구였죠. 그러니까 1번, 2번은 전부 김구와 관련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이 정답이고 동그라미 4번은 김규식과 관련된 설명이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그나마 여러분들이 풀만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 4번 문제 있죠. 아니, 5번 문제 있죠. 이 5번 문제가 이제 8간에 관한 문제인데 요 문제만 해도 요거는 이제 난이도 하는 아니에요. 요거는 난이도가 하와 중사이죠. 그러니까 뭐 아주 뭐 보자마자 1초, 2초 안에 답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8간에라고 하는 것만 뽑아주면 쉽게 정답을 고를 수가 있죠. 이 연등의 8간에가 6대 성종 때 일시적으로 폐지됐다가 8대 현종 때 부활했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팔간에는 개경의 경우에는 음력 11월 보름, 서경의 경우에는 음력 10월 보름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이 틀렸는데, 요거는 사부님이 수업 시간에 나름 굉장히 저는 팔간에를 매우 자세하게 수업한 편입니다. 아마 저희 강의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 이 문제를 틀린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자, 요건 만천명을 주인홍, 정조죠. 정조가 이제 이 만천명을 주인홍을 특별히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조의 명으로 편찬된 농서가 뭐라고? 서우수의 해동농서다. 우리 동력모의고사에도 여러 번이 문장이 등장했죠. 그 다음에 제가 해동농서를 특별히 많이 강조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자, 여러분 동그라미 1번은 큰 문제가 없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6번에 동그라미 1번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동그라미 3번이 약간 놀랍고 신비한 지문이지만 요건 숙종입니다. 동그라미 4번은 요거는 이제 효종 때 설점 수세제가 도입됐죠. 그래서 6번 문제까지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7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삼강 행실도는 세종, 1륜 행실도는 중종. 맞죠? 그러니까 중종 때를 고르라는 거니까, 자, 중종 때 주세붕이 백운동서원을 세웠다. 1번이 정답이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동그라미 3번의 동국 여지승람은 이건 성종 때고, 집현전은 이건 세종 때고, 김시습의 금오신화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15세기 세조 성종 요 연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그러니까 7번 문제는 나머지는 전부 15세기고 하나만 16세기니까 그것만 골라도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자 8번이죠. 8번이 국가총동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았어요. 그다음에 그리고 국가총동원법이 1938년이라고 하는 이 연도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이 문제가 틀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가총동원법은 1938년 4월이고 육군특별지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육군특별지원병령이라고 하는 것은 38년 2월 달이에요. 시기상으로 얘보다 얘가 지금 빠르단 말이에요. 3번이 빠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아는 수험생들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 사실은 생각해보면 국가총동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뭡니까? 이 중일전쟁 이후에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민간에서 합법적으로 이걸 뭡니까? 수탈할 목적으로 이 법령을 제정을 했죠. 사실 이 법령에서 이 군인과 관련된 조항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시험장에서 이걸 합리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8번 문제는 진짜 이건 틀리라고 내 문제입니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이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강사들도 3번 같은데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이거 몇 달 상관이거든. 그래서 이게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황당한 문제다. 알겠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9번 문제 갑니다. 9번 문제는 뭐 동학농민운동 맨날 전개과정을 내는 문제죠. 그래서 자 쉽게 자 이런 뭡니까? 이용태가 등장하는 게 이제 2월달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전봉준이 요건 뭐 3월달과 4월달 상황이니까 요 사이에 있었던 건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요 사이에 있었던 건 바로 3월 봉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이고 동그라미 3번은 뭡니까? 요거는 이제 1892년과 93년의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은 전부 이건 전주 화약 이후에 자 이런 뭐라고? 9월 봉기와 관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9번 문제도 뭐 이건 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늘 풀어보던 그런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자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가 이게 난이도가 살짝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광수의 무정 1917년 이광수의 무정을 모의고사에도 우리가 낸 적이 있었고 이 1917년 그러니까 이광수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소설인 무정 요 연도 감각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아마 쉽게 풀었을 겁니다. 제가 연초 전배령 작년에 두 번이나 기출됐죠. 1921년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의열단은 1919년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조선청년연합회는 뭐 1920년인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 일단 물음표를 치고 나머지에서 골라야 되겠죠.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광수의 무정을 아냐 모르냐. 자, 여러분. 아마 모르긴 몰라도 PPT나 우리 서브노트에 이광수의 무정 연도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 아마 제가 절대 연도라고 하는 특강을 하면서도 요건 강조를 좀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번 문제는 사실은 1910년대를 고르는 문제인데 자 10번 문제는 그래도 사실은 난이도가 중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자
뭐 손을 못 댈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살짝 어려운 문제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이거는 뭐 콘일각리 역대 국도지도. 자, 조선 3대 태종 때죠. 뭐 요건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한능검에 많이 나왔고 맨 마지막으로 우리 공시에 나온 건 2015년 서울시 7급이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전부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와 관련 있는데 동그라미 4번은 뭡니까? 이건 영조 때 정상계 동국지도와 관련돼 있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12번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12번으로 가면 요거는 이제 신문왕이죠. 뭐 이건 쉽게 정답이 2번이고요. 그냥 보자마자 정답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13번 문제도 뭐 뻔한 얘기죠. 상경성에서 출토된 온돌 장치는 고구려 양식을 자, 드러내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자, 문제는 이제 14번이에요. 자, 14번을 봤더니까 문무왕의 유언이랍니다.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은 이거는 절대 여러분들이 정답을 칠 리가 없어. 3번 아니면 4번인데 아무래도 4번에 가깝죠. 지수시는 임존성에서 흑치상지, 임존성 하면 흑치상지 아니야. 근데 흑치상지는 당나라에 투항을 해서 나중에 뭡니까? 당나라에서 쌤이 번장으로 활약했다 그랬지. 당나라 출신이 아닌데 당나라를 위해서 뭡니까? 활약한 장수들을, 외국인 장수들을 번장이라고 하는데 그 번장으로 활약한 사람이 고구려인 출신으로 고선지가 있고 백제인 출신으로 흑치상지가 있다고 했잖아. 근데 흑치상지는 투항을 했는데 이때 지수신은 임존성에서 흑치상지와 더불어서 백제봉운동을 한 건 사실인데 얘는 투항한 게 아니라 고구려로 가서 끝까지 싸웠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 4번은 그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14번 문제는 자 아무리 봐도 이게 정답될 게 지수신 동그라미 4번에 지수신이 아니라 여기다가 흑치상지인데 이걸 가지고 장난친 것 같은데 하지만 좀 많이 좀 찝찝했죠. 아마 많이 찝찝함을 갖고 이 문제를 풀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난이도 중이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15번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 눈치껏 풀었다면 이게 황무지경권 반대투쟁 당시에 그 농광회사라고 하는 것을 쉽게 캐치를 했을 겁니다. 농광회사라고 하는 걸 뽑았으면 쉽게 정답이 2번이 나오죠. 됐습니까? 자,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동그라미 3번은 이건 뭡니까? 동양척식주식에서 한번 그쯤 되겠죠. 동양척식주식에서쯤 되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3번을 칠 게 아니라 2번을 쳐야 된다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문제는 맨 마지막 페이지예요. 이 맨 마지막 페이지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맨 마지막 페이지 이전의 문제를 보면 8번 문제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아우 이건 좀 심한데 하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맨 마지막 페이지는 진짜 미친 문제죠. 자, 여러분 16번 문제는 여러분들은 이 16번 문제를 되게 어려워했을 수도 있는데 잘 보세요. 이건 결국 16세기에 이 리을은 자 뭐예요? 그렇죠. 이 리을이 조광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기역은 이건 이율곡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디귿이 이게 자 이황과 기대승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뭐 사실 자 뭡니까? 우주를 무한하고 영원한 기로 보는 태어설을 자 선생님이 태어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수업시간에 쓰지 않았지만 우주를 무한하고 영원한 기로 보는 요게 서경덕이라고 하는 것 아마 우리 공식 기출 문장이기도 하고 우리 동영모의고사에 아마 정답은 아니었지만 몇 번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동그라미 니은에서 서경덕을 못 뽑아줘서 그렇지 자 봐봐요. 이황이
이율곡보다는 한 세대 정도 앞선 사람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기역니은 디글리을이 전부 16세기의 어떤 특정 성리학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이율곡이 제일 뒤다. 그 다음에 이율곡 앞에 이황이 온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죠. 그 다음에 리을은 조강조로 분석한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조강조나 그 뭡니까? 이 그 뭐죠? 16세기 초에 그 사림들, 이 조강조와 사림들 그걸로 이제 선택지를 분석해서 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6번 문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문제 푸는 스킬이 좀 필요합니다. 문제 푸는 스킬이 필요합니다. 이 니은이 태어설은 잘 모르겠는데 앞에 지문을 봤을 때 이게 아마도 서경덕이 아닐까. 기중심철학의 선구자인 서경덕이 아닐까. 그러면 서경덕이나 조식은 시기적으로 되게 앞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순서 배열을 하면 3번이 아닐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16번 문제는 저는 만점방지용 문제라고 보진 않습니다. 만점방지용 문제라고 보진 않고요. 난이도가 어쨌든 중정도 난이도는 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7번 문제. 자, 여러분 17번 문제는 저는 거의 만점방지용 문제에 가깝다고 봅니다. 여기서 정답으로 의심할 수 있는 건 4번밖에 없어요. 1번과 2번과 3번은 우리 공시에 다 기출문장이에요. 우리 기출문제집 한번 살펴보세요. 1번과 2번과 3번은 이건 기출문제집이에요. 기출문제에 다 나왔던 문장들이죠. 최근 한 3년 사이에. 뭐 어떤 거는 기상직에 나왔고, 어떤 거는 국가직에 나왔고, 어떤 건 지방직에 나오고, 어떤 건 9급에 나오고, 어떤 건 7급에 나오고. 1번, 2번, 3번 선택지는 모두 나온 지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동그라미 4번이에요. 이게 처음 나온 지문이죠. 근데 하필 이게 정답이야. 제가 놀랍고 신비한 건 정답 치지 말고 물음표를 치라고 했는데 얘가 하필 정답이야. 전 그래서 이 문제가 난이도 상 만점 방지용에 가깝다고 보는 거죠. 자, 여러분 동그라미 4번이 틀린 건 상류층이 아니라 영단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 말기에 중일전쟁 이후에 일제 말기에 노동자 계층을 위한 아주 싸구려 주택을 영단주택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저도 검색해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 8번과 17번 공교롭게도 일제강점기 이 두 문제 아주 악명 높은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8번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를 봤으니까 가는 62년 자 62년 63년 요 무렵에 김종필 오이라 비밀 메모죠. 김종필 오이라 비밀 메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뭡니까? 이건 66년에 불황각서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62년에 이 김종필 오이라 비밀 메모하고 66년에 불황각서 요 안에 들어갈 걸 고르라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동남이 1번에 UN의 지원으로 충주의 비료 공장을 설립했다. 요거는 이제 아마 모르긴 몰라도 뭡니까? 50년대의 모습이겠죠. 원조 경제 체제 하의 모습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남이 4번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건 절대 연도니까 1970년이니까. 자, 그러면 문제는 2번하고 3번까지는 대충 정답이 압축이 되는데 더 이상 압축이 안 된다는 거죠. 동남이 2번하고, 자, 쌤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산은 자, 60, 70년대에 뭡니까? 수출 자유무역지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마산이 먼저 나중에 익산 1위가 나중에 70년대는 1위 60년대 말에는 익산이에요. 그러니까 익산이 이게 이 3번에 마산이 1970년이에요. 조성되기 시작한 건 그 이전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여기는 울산 정유공장이 이게 64년입니다. 64년. 얘가 1964년이에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는 이 18번 문제에서 2번과 3번으로 정답이 어느 정도 압축이 되지만
사실 이거 찾아보기 전에는 어떻게 이 연도를 정확하게 아냐는 거지. 사실 이 문제는 18번 문제는 그런 점에서 거의 뭡니까? 난이도 상 만점 방식 문제에 가깝다는 거지. 완전 좀 너무 오바를 해서 문제를 낸 거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그리고 19번 문제입니다. 진화인데요. 아마 뭐 여러분들 중에서 이게 사실 이제 뭐 한능검에도 나온 적이 있고 그러니까 이 진화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수업 시간에 안 했습니다. 이 문제는 뭐 사실 우리가 여기서 송나라가 이미 기울었다. 이건 뭡니까? 정강의 변 이후에 자 여러분 남송시대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남송시대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거면 송나라가 이미 기울었다. 남송시대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거면 정답은 정강의 변 이후다. 남송시대다. 그러면 정답은 2번 동명왕편밖에 이게 정답이 될 게 없다는 거죠. 왜? 삼국 제왕음기나 삼국유사 3번에 제왕음기나 삼국유사는 송나라가 이미 멸망한 이후란 말이야. 원간섭기니까 몽골에 의해서 송나라가 이미 멸망한 이후에 이런 역사서들이 등장을 했으니까 지금 시기적으로는 안 맞다는 거지. 여기서 서쪽 송나라는 이미 기울고 그 다음 북쪽 오랑캐는 아직 잠자고 있네. 북쪽 오랑캐가 아직 잠자고 있다는 건 아마 뭡니까? 몽골이 자 막 이제 일어서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13세기 초의 모습입니다. 13세기, 12세기 말 13세기 초의 모습이라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진화와 자, 뭡니까? 이게 당시 시기적으로 교류가 있었던 사람은 이규보를 말하는 거예요. 고려 최고의 문인 이규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규보 동명왕편이 떠올라야 되는데 이 문제는 원래 진화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이 문제가 쉬운 거고 원래 진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던 사람들은 이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죠. 하지만 이 지문을 통해서 시대 상황을 유추할 수 있을 거라는 거지. 알겠죠? 이 지문을 통해서 시대 상황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을 거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19번 문제는 저는 뭐 난이도가 상당히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20번 문제를 가지고 뭐 설왕설래 하는데 20번 문제는 표회력이라고 하는 게 아니 이게 좀 물론 이제 이게 국어 시간에 나오죠. 국어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마 모르게 몰라도 제가 이걸 문제로 다룬 게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 저는 제가 뭐 적중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표회력 몰라도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 없잖아. 일단 유기주의 서유교문이 제일 나중에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정답은 1번, 3번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고 상식적으로 박지원의 열알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그 리을의 해동제국기하고 이게 뭐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어? 당연히 뭡니까? 해동제국기, 열알기 그 다음에 서유교문 이 순서로 가야 될 거 아니야. 20번 문제 가지고 무슨 뭐 무슨 적중을 했네 뭐 어쩌고저쩌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이거는. 20번은 황당한 얘기고 이거는 이런 문제 틀리면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거죠. 이게 맞을 이 문제를 맞을 의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20번 문제는 이거는 난이도 중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누구나가 다 맞아야 되는 문제죠. 표회력 말고 정답이 딱 하나 떨어지는데 뭐가 문제야. 표회력을 블라인드 처리하고 나머지를 정답 고르면 되는데. 알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자, 한번 보시자고. 자, 8번 문제. 국가총동원법. 이건 진짜 이거는 솔직히 정상적으로 공부를 해서 저거는 정답 고르기 어렵습니다. 저건 사실 찍는 문제야. 저거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자 많이 어려워했을 법한 문제가 뭐가 있냐. 뭐 사실 저기 뭐야 저기죠. 저는 이제 네 문제를 짚습니다. 네 문제. 사실 핵심은 네 문제다. 자 8번 하고 그 다음에 16, 17, 18
이렇게 네 문제라는 거죠. 8번, 8번 16, 17, 18. 이 네 문제가 핵심이라는 거죠. 이 네 문제에서 이 네 문제가 실질적으로 난이도가 중상급 문제. 그 중에서 뭡니까? 최소한 두세 문제 정도는 만점 방지용 문제에 가깝다는 거지. 솔직히 저도 이 네 문제는 여러분들이 사실 뭐 선택지 두 개 정도로 압축을 하고 가장 합리적인 정답을 유추해 갖고 찍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문제 중에서 한 문제나 두 문제라도 잡으면 뭐 그런 사람들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85점 이상 고득점을 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저 네 문제를 이게 정말 알고 풀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다음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합리적으로 접근하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 네 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만 나왔어야 되는데 저게 무려 네 문제나 쏟아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정말 상상 이상이었을 거라는 거지. 뭐 저도 이 난이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너무 한국사가 어려워서 저도 사실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여러분들한테 왠지 굉장히 뭐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감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다. 범위를 넓혀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역시 이제 문제 푸는 어떤 감각, 자 훈련 이런 걸 끌어올려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교과서를 넘어서는 개념이 나온다고 해서 범위를 더 넓혀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아닐 것 같아. 문제 좀 많이 풀자.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제안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로 국가직 9급 자 분석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